우리의 눈은 각막과 동공, 홍채, 수정체, 망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뼈로 둘러싸인 공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안화라고 부릅니다. 안화는 안구 외에도 눈을 움직이는 근육, 신경, 혈관, 눈물샘, 지방 조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갑상선과 관련되어 발생하며 안구가 돌출되는 질환, 갑상선 눈병증, 눈꺼풀이 많이 붓고 안구 건조증, 결막 부종이나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시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시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갑상선 항진증으로 해서 눈이 돌출돼 있기 때문에 안정된 다음에 돌출증에 대한 치료, 안화 감압술 같은 수술을 통해서 눈을 정상적인 위치로 돌려놓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눈병증의 수술은 튀어나온 눈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안화 감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안화 감압술은 안구를 받치는 안화뼈를 일부 제거해서 뼈 공간을 넓혀주거나 안화 내에 지방 조직을 제거하여 안구가 자리 잡을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그렇게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 안구가 그 공간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감압하는 양은 환자 안구의 돌출 정도라든가 얼굴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결정합니다. 수술 후에는 눈이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만족해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